교육주가 재택근무를 의무화합니다. 필수 업종의 경우 25%만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와 뉴욕 시정부가 소상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 상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천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검사가 불평등하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뉴욕 총영사관의 민원 업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공공건강보험인 메디케어가 원격 진료와 처방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국의 모든 이민 행정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 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뉴욕주 내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에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재택근무는 내일부터 시작되며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는 오는 20일부터 필수 직종을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의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의무화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필수 직종은 배송, 미디어, 식료품 생산, 약국, 의료기관, 은행 등 재정 관련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경우 수용 직원을 25%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전날 직원의 50%만 출근하도록 한 데서 하루 만에 출근 직원의 비율을 낮춘 것입니다. I am going to increase the density control today. No more than 25% of people can be in the workforce. That means 75% of the workforce must stay at home. 현 시각 기준 뉴욕주 내 확진자 수가 4,152명으로 집계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택근무는 내일부터 시작되며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해고됐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90일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Offering 90-day relief on mortgage payments, waiving mortgage payments based on financial hardship, meaning if you are not working, if you're working only part-time, we're going to have the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aive mortgage payments for 90 days. 이 기간 동안 모기지 미납부로 인한 주택 압류 등도 중지됩니다. 이자가 붙지 않고 향후 크레딧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카드에 대한 수수료도 면제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로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되 극심한 공포에 빠질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tested now 22,000. We tested 7,500 people last night. Why are you seeing the numbers go up? Because you are taking more tests. 한편 뉴욕 JFK 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2명과 뉴욕공항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자 급하게 귀국길에 나서는 유학생들과 한인 교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와 시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한 매장에 무상 대출을 해주는 등 의료비와 등록금 부채 상환도 당분간 중단합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그간 50년 만에 최대 호조를 이어왔던 미국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8만 1천 건으로 전주보다 7만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7년 9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소상인들과 기업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일시적 해고 통보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와 뉴욕 시정부가 각종 지원 대책을 제공합니다.
뉴욕 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소상인 사업체에 전 직원 2개월치 급여에 최대 40%까지 무상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직원 수가 1명에서 4명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이어온 뉴욕시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25% 감소한 직원 100명 미만의 기업을 위해 스몰 비즈니스 기금도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25% 급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최대 7만 5천 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세금이나 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출 상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의료비 및 등록금 부채 상환을 오는 4월 16일까지 1개월간 중단합니다. 이번 명령은 뉴욕주립병원 5곳과 참전용사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용 및 뉴욕주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이 기간 중에는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격리 직원들의 유급휴가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1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순이익이 100만 달러 미만의 사업주는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신 주정부가 근로자당 최대 15만 달러까지 고용주에게 보상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 수가 11명에서 100명 이하이거나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주는 격리 기간 동안 최소 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수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및 100명 이상의 고용인을 채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소 14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 상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현금 지급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해 코로나19 무료 검사, 유급으로 처리되는 병가와 가족휴가, 실업보험 강화, 취약계층 식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90대 8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는 의회가 지난 5일 83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예산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처리한 두 번째 법안입니다. 코로나19 타격 완화를 위한 현금 지급 계획도 전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3주 내로 성인 1명당 $1,000, 자녀 1명당 $500를 주고 6주 뒤에도 국가 비상사태가 지속될 경우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모와 두 자녀로 이뤄진 가족의 경우 $3,000씩 두 차례를 받게 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쪽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소득 기준은 7만 5천 달러, 부부 기준으로는 15만 달러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경기 부양책을 담은 1조 달러가 넘는 예산 법안 추가 처리를 의회에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5천억 달러를 들여 국민에게 2천 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 항공업계를 비롯해 코로나19 발병 이후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는 받기도 어렵고 검사가 밀려 있어 한참을 기다려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인과 정치인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에 코로나19 검사가 프로농구의 브루클린 네츠는 선수단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든게이트 워리어와 경기를 한 직후 돌아오자마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스타 선수인 케빈 듀란트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 내용은 뜻하지 않은 분노를 샀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있어 응급실을 찾아도 진단 키트가 부족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2주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인포메이션을 너무 받지를 못했어요. 여기 전화하면 일로 가라. 그래서 주치한테 연락해도 그런 시스템이 없다. 우리는 해줄 수가 없다. 또 그런 그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러니 이머전시로 가라. 그래서 결국 또 못 갔고 한라인 전화해봐도 연락을 여기다 해라 저기다 해라. 그래서 지금 결국은 받지를 못했어요. 받지를 못한다는 게 너무나 그 힘든 상황이에요. 발병 초기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진단키트의 문제가 있었던 데다 당국이 검사 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으면서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렵게 검사를 받아도 검사가 밀려 있어 한참을 기다려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코로나19 검사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먼저 받아야 한다며 선수단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는 했지만 명확하게 나온 가이드라인이 없어 진단검사를 선택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행정명령이 바꾸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검사 비용을 공언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뉴욕 총영사관의 민원 업무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태스크포스 팀의 업무와 달라진 민원 철회에 대해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평소보다 더 많은 민원 업무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뉴욕 총영사관은 장원삼 총영사를 주축으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의 동포사회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태스크포스인 코로나19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대응팀은 지난 한인 유학생 인종 혐오 범죄 사건에 공간 내에 자문 변호사를 배치해 뉴욕 검사 미팅을 주관했습니다. 또한 미동부 5개 주 내 코로나 확진자 성함 및 관련 뉴스 소식을 관내 홈페이지와 환인단체, 뉴욕 환인의 앱 캐그니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해 전염될 수 있기에 관공서나 기업에서는 더욱 청결에 힘써야 합니다. 현재 뉴욕주에 소재한 기업 관공서들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재택 및 교대 근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뉴욕 영사관 또한 원활한 민원 처리와 코로나 확산 금지를 위해 금주부터 2교대 재택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최소 200에서 최대 300건의 전화 민원 상담 처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증가할 것을 대비 상담 민원도 2명 충원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민원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타국과 민원실과 차별화된 업무 처리를 진행 중입니다. 여권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즉석 포토머신을 배치, 복합기, 컴퓨터 무료 사용 등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은 전 세계적인 캠페인 소셜 디스턴스, 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해 문 앞 안내 데스크를 지우고 1번 유리벽 창구를 안내 창구로 일원화했습니다. 기존의 의자를 줄이고 민원을 보는 동포들 간의 일정 거리를 유지해 편안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손 세정제 배치는 물론 미국 내 몇몇 공항에도 없는 최신 장비인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민원실에 방문하는 동포들의 건강을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은 민원인의 보건과 안전 및 영사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순회 민원 업무 일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원격 진료와 처방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부터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한 것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국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노년층 보호를 위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노년층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화상 통화로 의사와 상담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d so if you look at the Medicare program, there are people that are ill. And if they need healthcare services, we don't want to force them to have to come to get their healthcare. By allowing for broad-based telehealth services in the Medicare program, we can allow people that may not have any symptoms to do with coronavirus, maybe it's a diabetic, somebody with heart disease, they need to check in with their doctor, and now they can do that remotely. IT 기술이 익숙하지 않아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년층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노화로 폐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져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들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미국의 모든 이민 행정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미 대사관의 일상적인 비자 발급 업무가 18일부터 전면 중단됐으며 미 전국의 10개 이민법원이 폐쇄되고 영주권 인터뷰 등 대면 심사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18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상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학기 입학하는 유학 예정자들을 비롯해 취업 비자나 이민 비자 취득을 앞두고 있는 비자 신청자들의 입국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국 대사관은 이민 및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19일부터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망명신청자를 포함한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 심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으며 오는 4월 1일까지 미 전국 각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시민권 선서식 일정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미 전국의 이민법원들도 줄줄이 문을 닫아 이민 관련 대부분의 소송 일정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뉴욕시 전역의 학교가 휴교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는 휴교 중에도 학생들에게 아침과 점심 식사는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뉴욕시 내 모든 학교 입구에서 아침과 점심 식사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13만 3천 명의 학생들이 무료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만 허용합니다. 뉴욕주 전역 27개 지역 오피스 업무를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국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일부 업무들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차량국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10곳이 폐쇄됐고 비자 영주권 신청과 관련한 인터뷰도 4월까지 취소됐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이민법원 10곳이 추가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폐쇄되는 법원은 뉴욕, 뉴악, 애틀랜타, 샬럿, 휴스턴, 루이스빌, 맨피스, LA, 세크라멘토 등 9개 도시의 10곳입니다. 칼리지 보드가 SAT 시험을 전면 취소하고 AP 시험은 집에서 치르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4일 SAT 시험 취소에 이어 5월 2일 SAT 시험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다음 달 4일 예정이었던 ACT 시험도 6월 13일로 연기됐습니다. AP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는 4월 1일 2020 센서스가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를 모시고 인구조사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구조사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네. 캠페인을 직접 하시면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네, 사실 캠페인을 하기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인구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인구조사를 혼자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집으로 내일부터 3월 12일부터 각 가정으로 인구조사 질문지를 발송을 하는데 이게 전부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발송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어로 하려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온라인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또 온라인에 들어가면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그 어디로 찾아가야만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누르면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 또 그 이후에 질문지 하나하나는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답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 종교기관 그리고 여러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여러 한인 비영리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르신분들이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구조사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전국에 코로나가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에 이제 연방정부 지원금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건 다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을 하거든요. 아무리 여기 인구가 많더라도 실제 인구조사에 응한 숫자가 없는 경우, 코로나 대응으로 이제 연방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상당히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시를 보면 뉴욕은 연방의석 두 석을 잃었고 뉴저지는 한 석을 잃었습니다. 한 석당 60만에서 75만인데 그럼 두 석이면 150만 명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연방정부는 10년 동안 1인당 2만 불씩을 지원을 했거든요. 매년 2천 불씩. 그러면 뉴욕주는 300억 달러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 여파가 누구에게 미쳤냐? 바로 노인들에게 미쳤거든요. 노인들이 주거 비용에 대해 40불씩 일괄 삭감하고 메디케이드 삭감되고 또 학교 공립학교나 이런 데 지원되는 돈들도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제 10년 전이라서 다 이제 기억을 잘 못하지만 그런 여파들이 미쳤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서류가 없는 분들 그 다음에 현재 이민 스테이터스가 없이 일시 와 있는 유학생들이라든지 지상자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 와 있는 분들도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같은 이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연방의석 숫자가 두 명이 줄었고 그 숫자가 반이민 분위기가 높은 텍사스와 조지아주로 다 갔거든요. 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는 오히려 반이민의 목소리가 더 커져버린 거거든요. 이민자들이라고 내가 서류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연방의회에서 우리를 위한 목소리를 내줄 것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확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2020년 인구조사 이후에는 1인당 3만 불이 10년 동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밥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가서 뺏어먹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인구조사 하는데 참여하게끔 독려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만들어 지어놓은 밥을 옆집 사람이 그냥 와서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구조사에 응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 다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네, 모두가 인구조사의 중요성을 좀 알고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결국에 한익 권익신장으로 이어졌으면 맞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센서스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를 모시고 2020 센서스 캠페인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만 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끼지 말되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